근데 만약에 꼬꾸라지 적이 있으면요? 어 그러면 좋아 좋아 자시면 되죠. 아 좋아. 어, 가짜 꼬. 가짜 꼬. 그리고 좀 드라이 아이스 아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로 가서 드라이 아이스 했다 그 말린 꽃. 드라이 플라워 이거. 아, 네, 드라이, 드라이 플라워. 플라워. 네. 말린 꽃. 네. 전 시간에 이제 소띠 뱀띠 닭띠 분들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. 2021년도에 대하여 어쨌든 삼재예요. 이분들이 침실에 두면 좋은 물건이 있을지 들었을 때 딱 뜨는 거는요. 네. 꽃. 꽃. 꽃이나 네. 초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향을 좀 생각이 나는데 향보다는 이제 향은 일반인이 좀 피우시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초인데 좀 향이 나는 것들 있잖아요. 네. 좀 그런 은은하게 좀 나는 그런 거가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잠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네. 저도 얼핏 들었는데 일반인이 향을 피우면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네네네네. 이유가 있나요? 침실에 근데 향 피우는 사람 실제로 몇 분 계세요? 많으세요? 있으실 거예요, 분명히. 네. 왜 안 좋은 건가요? 침실에 특히 이런 곳에 피우면 안 되나요?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신기가 높으신 분들이 향을 냄새를 네. 자꾸 맡으면 네. 이게 좀 영향을 받아요. 조상의 영향을. 정리가 안 되시면 특히 영향을 좀 이렇게 막 끼쳐요. 그래서 제가 안 좋다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산문부정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. 네. 이제 상담이 오신 분들이나 이제 부정을 보러 갔는데 산문부정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. 이게 향 같은 거나 초해서 이렇게 불을 키잖아요. 그 좀 네. 조심하셔야 돼요. 좀 벗어났지만 네. 좀 소뱀 닭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꽃이나 향기가 좀 나는 초. 네. 어, 초 같은 건 괜찮은데 근데 향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. 근데 만약에 꼬꾸라지 적이 있으면요? 어 그러면 좋아 좋아 사시면 되죠. 아 좋아. 어, 어, 가짜 꽃. 가짜 꽃. 맞습니다. 제가 꽃가루에 민감 있어가지고 저는 꽃가루에. 가짜 꽃으로 충분히 예쁜 거 많잖아요. 좀. 그렇죠. 그리고 좀 드라이 아이스 아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로 가서 드라이 아이스 했다 그 말린 꽃. 드라이 플라워 이거. 아, 네. 드라이 플라워. 말린 꽃. 네. 오, 드라이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어쨌든 꽃들이 네. 있으니까는 그런 거를 조금 예쁘게 좀 창가 쪽에 두시면서 그러면은 이번에는 선생님만의 침실 인테리어가 궁금한데 네. 선생님은 아 나는 그래도 침실에 이거 놓으면 괜찮더라 라는 게 있나요? 향초. 향초. 네. 향초인데 이게 불을 직접 핀 게 아니라 열로 쬐가지고 향이 네, 맞아요, 녹이는 거죠. 그거가 있어요. 근데 네. 그걸 켜놓으면 향이 나서 좀 편안해지기도 하고 잠도 잘 오고 네. 그게 약간 무드등처럼 이렇게 또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럼 선생님도 실제로 그거를 쓰고 있어요. 네. 사용하고 계시는 네. 거죠. 그러니까 사실 이 영상 또한 똑같아요. 결국 소, 뱀, 닭 모든 분들이 꽃을 둔다고 좋아지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. 네. 그렇죠. 선생님께서 어쨌든 보편적으로 봤을 때 네.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다. 보편적으로요? 라는 거죠. 네, 그렇죠. 네, 그렇죠. 네, 거죠. 아, 나 좀 여쭤보시는 줄 알고. 그렇죠. 라는 거죠. 네. 왜냐면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. 영상 보고 꽃 났는데 더 별로예요. 더 안 좋아져요. 이러면 어떡하죠? 꽃은 모르겠어요. 꽃은 네. 솔직히 개인 취향이 있지만 네. 이거는 향은 글쎄 저는 자기가 좋아하는 향들이 있잖아요. 개개인 분들마다 자기한테 맞는 향이 있고 네. 자기를 편안해주게 해주는 게 분명히 있어요. 네. 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형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네. 그러기 때문에 글쎄 저는 향을 싫어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. 대한민국에서 어떤 향을 맡았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향이 분명히 있을 거고 네. 그 향으로 된 초가 있을 거예요. 그러면 그 향을 초가 아니더라도 꼭 무슨 그 뭐라 그러죠? 방향제라고 해야 되나요? 그렇죠, 그렇죠. 네,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, 어딘가에. 네. 그러면은 그거를 사서 집안에 방 안에만 놔도 충분히 자기의 피로감이나 마음적인, 심적인 거나 이런 게 조금 더 풀어지지 않을까 해서 저는 좀 더 그걸 추천해드리는 거죠. 그렇죠. 나중에 선생님이 경력이 이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경력이 네. 생기다 보면은 선생님만의 기방법도 생길 거잖아요. 오, 그러겠죠? 그렇죠, 생기시겠죠? 네. 그럼 나중에 그걸 유튜브에 공개할 생각이 있으신가요? 아, 그럼요. 많이 다 가져가세요. 많은 분들이 좀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, 정말로. 아, 진짜. 아, 네, 많은 분들이 좋은 무당을 만나셔서 이제 마음에 어쨌든 오셨다는 거가 되게 간절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네네. 보통 그렇잖아요, 오시는 분들이. 그분들이 다 모두가 편안했으면 좋겠고 와 오셔서 꼭 저가 아니어도 돼요. 네. 아니어도 되고요. 네. 좋은 마음에 이제 맞고 자기와 연이 좀 있다든지 잘 맞는 무당분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제 만나셔서 좀
그런 힘들었던 거나 이런 것도 좀 풀어가시면서 편안하게 이제 삶을 계속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. 그래서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링.